그 놀라운 기록에 숨겨진 비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묶어, 같이 묶어. 정민 씨, 네. 같이 묶어주세요. 흔히 2차 전지라고 하면 휴대폰이나 자동차 등 전자기기에 연결해 충방전하는 장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고정이 됩니다. 예, 이거는 충방전이 가능한 2차 전지 시스템입니다. 생긴 건 자동차 배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실제 하는 역할도 동일합니다. 네, 넣으시죠. 외관과 기능이 기존 2차 전지와 비슷한 듯이 보여도 배수 배터리는 바닷물 안에서 정상 작동합니다. 다른 전자 제품들의 경우 물속에서 쓰기 위해서는 캐니스터라는 걸로 이제 밀봉 내밀 수압을 하는데요. 배터리도 그렇게 종래에는 써왔습니다. 그런데 해수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물에 넣어도 관계없는 배터리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전자기기에서 널리 쓰이는 2차 전지는 침수가 되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수 배터리는 어떻게 물속에서도 고장나지 않는 걸까요? 기존 배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파손되거나 부식, 폭발 위험이 있는 반면 해수 배터리는 이 물을 양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뭐 물속에 담궈놨지만 손을 넣어도 감전되거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수 배터리는 바닷물 속 나트륨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수에서 작동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열 제어가 가능해 화재에 대한 위험성 또한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 2차 전지를 대체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작은 배터리팩하고 같이 수조에서 테스트 실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물 속에서도 작동하는 해수 배터리의 비밀. 2차 전지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양극을 없앴는데요. 방금 집어넣은 게 뭐예요? 아, 이게 해수 배터리의 셀인데요. 얘가 음극 소재고요. 이제 바닷물과 만나면 이제 2차 전지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음극은 배터리 셀로 사용하되 양극은 바닷물로 대체해 2차 전지의 구조를 단순화한 것인데요. 그래서 기존 2차 전지에 비해 크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컴퓨터 전공자로 구성된 저희 팀원들이 바다에서 쓸 수 있는 관측 장비 로봇들을 만들다 보니 육상 대비 현저하게 어려운 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오토노미, 자율성,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커넥션, 통신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그중에 특히 배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게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나름의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자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